병이란 건 뭐냐? 질병이란 게 뭐냐? 어떻게 하다가 우리 몸에 병이 생기냐? 조금 더 자세히는 암이 생길 수 있냐? 여러분, 어떤 질병이건 간에 그 질병이란 것은 뭐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가 건강하지 않는 쪽으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뭔가가 우리 몸 속에서 변화된 거예요. 뭐가 변화되었을까? 사실 우리 몸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포. 그렇죠? 피부 세포의 변화가 일어나면 피부병이고, 뇌세포의 변화가 일어나면 정신병이고, 예, 우울증 이런 게 다 뇌세포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요. 자, 위장세포의 변화가 일어나면, 자, 위장병이고, 예, 뼈의 변화가 일어나면 골다공증이고, 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암이라는 병도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요. 내 간세포의 변화가 일어나면 간암이 돼요. 폐세포의 변화가 일어나면 폐암이 돼요. 자, 폐세포나 이런 간세포나 이런 세포에 뭐가 변화돼서 병이 생기는 걸까요? 성능이 변질이 돼서 그래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종 세포들은 그 세포들 고유의 성능이 있어요. 위장세포는 위장세포의 기능이 있고, 그렇죠. 뇌세포는 뇌세포의 성능이 있고, 그 성능이라고 합시다. 이 성능이 변해서 그래요. 옛날에는 작동을 잘 하던 세포가, 성능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성능이 변질된, 변화된 세포들은 작동을 옛날처럼 잘 못해. 그래서 세포가 전반적으로 변화가 돼서, 변질이 돼서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세포의 성능이 변화된 것은 어떻게 됐길래, 뭐가 변화가 됐길래, 세포가, 세포의 성능이 변했을까요? 과연 이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 것이 뭘까요? 옛날에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 세포가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세포의 성능의 변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세포가 병이 들었을까? 몰랐어요. 그래서 모든 질병의 그 원인을 모르고 치료를 했습니다. 저는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뭐를 배우러 들어갔냐면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이 뭔가를 좀 배우려고 들어갔는데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들의 세포의 성능이 변질되는 이유는 원인은 아직도 모른다 해요. 와, 그러면 원인을 모르고 치료한대요. 예. 네. 그래서 그 원인을 모르고 치료하면 병이 나요, 안 나요? 병이 나려면 세포의 성능이 변화된 원인을 알아야 돼. 이래서 내 세포에 변화가 생겼구나. 그런데 원인은 이거구나.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원인을 모르고 치료하면 어떻게 돼요? 안 낫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우리가
수술적 치료,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원인은 몰라. 그럼 원인은 내 몸속에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치료를 잘 해도 어떻게 돼요? 재발. 왜? 원인이 그대로 있으니까. 재발이죠. 근데 우리는 치료를 잘 받고 암을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1년 후에 재발했네. 그럼 우리는 원인을 모르고 치료를 했는데 또 원인을 알 생각도 안 해. 근데 재발하면 뭐라 그래요? 재수가 더럽게 없네. 재수로 치부해버려. 운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원인을 모르면 그냥 막막해요. 저는 질병이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원인이 뭘까? 그걸 배우려고 갔는데, 의과대학을 들어갔는데, 원인은 모른대요. 그 실제로, 여러분, 옛날, 제가 의과대학에 들어간 그 해가 1967년이에요. 와, 벌써, 50몇 년 전이에요? 55년 전이에요. 56년? 그 병의 원인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1990년도쯤 가서 알게 됐어. 예. 그러니까, 보세요. 병의 원인, 이래서 병이 생기는구나. 하는 건 우리가 의사들이 확실하게 알게 된 이유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원인이 완전히 없어지면 병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겼죠. 다시 재발을 안 하지. 그렇게 재발 안 하도록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치료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치유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원인을 확실히 모르고 계속 뭐만 하시다 여기 오신 거예요? 치료하시다가 왔어요. 자, 그런 치료를, 원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원인을 치료해버리면, 병은 다시 재발 안 해. 이 원인 때문에 자꾸만 재발하는 거예요. 원인 때문에. 원인이 없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원인을 없애서, 병의 원인을 없애서 완전히 낫고, 그 다음에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것을 치유라고 그럽니다. 현대의학은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치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배운 현대의학은 치료의학이었어요. 그래서 치료라는 말하고 치유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라는 말은 여러분, 힐링이라고 그랬죠. 힐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뭐 힐 또는 ing를 붙여서 힐링. 이게 이제 치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 전부터 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치유 여행, 힐링 여행이란 게 생겼죠. 힐링 여행하고 그냥 여행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힐링 여행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냥 여행은 뭐예요?
도시를 구경해. 예. 파리 가고 로마 가고 예. 어, 막 공기 뭐 도심에서 공기 나쁘고 그래도 이 막 건물 구경하고 주로 구경하는 건물이 어떤 건물이에요? 성당. 예. 그래서 이야 참 멋있다. 그건 힐링 여행이 아니에요. 힐링 여행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여행.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왜 힐링일까? 왜 치유가 일어날까? 그러나 이유는 모르겠는데 뭔가 그럴듯해요 안 해요? 어,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병이 힐링이 일어날 것 같아. 설명하라 그러면 모르겠지만 기분에 그래. 예. 네. 즉,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힐링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병원에서 하는 것은 전부가 다 100%가 다 치료였습니다. 치료는, 영어로 그냥 treatment라고 해요. 트리트먼트라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 다른 단어를 쓰면 처치. 그러니까 질병을 처치하는 거지 치유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치유를 하는 의사가 되기로 제가 결심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치료만 하면서 그 미국서 제가 의사로서 이제 개업을 하고 일하고 있었을 때 치료밖에 안 했어. 이 치료만 하다가 보면 저는 돈은 잘 벌어요. 요즘 한국 의사들이 1년 연봉이 4억이라고 그래요. 와, 예. 네. 와, 그렇죠. 예, 네, 연봉 생각하면, 나도 그냥 의사할 걸 그랬다. 예, 네, 와, 돈 많이 벌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여기에서는 치료는 안 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지금부터는 뭐를 해요? 원인을 밝혀내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서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래서 치료는 뭐를 처치를 합니까? 증세. 증세를 처치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치료, 당뇨 치료, 암 치료, 응급 치료는 다 증세만을 완화시키는 작업을 치료라고 그래요. 치료했다고 해서 병이 치유되는 병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감기 치료. 감기약 먹었다. 그런데 감기약 먹다 보니까 감기가 어떻게 치유돼 버렸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역시 약을 먹으니까 감기가 치유되는구나. 그거는 속은 겁니다. 아세요? 감기약으로는 감기조차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이 감기가 치유되는 것은 약 때문에 치유되는 감기는 없어요. 사실 감기를 일으키는 감기 바이러스란 게 있어요. 이 감기 바이러스는 여러분들이 감기 치료 약을 먹으면 감기 바이러스는 아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네, 자기가 더 오래 이 사람 몸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감기약, 그러면, 여러분, 감기약, 그러면, 감기약이 뭐예요? 감기약이 진짜 감기약이라면, 그 감기가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는 약이면 진짜 감기약이에요? 감기 바이러스를 죽여주는 약이 있으면, 그게 이제 진짜 감기약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네.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러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어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진짜로 나와서 사람들이 바이러스 죽이는 약을 막 먹어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바이러스라는 것은 아주 구조가 간단해요. 예, 바이러스라는 것은 여러분, 바이러스라는 것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이러스 유전자예요. 바이러스 유전자고 이 유전자를 쌓아주는 예 네, 집이 있어요. 그 요거밖에 없어 바이러스. 세포는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구조가 복잡해요. 이 바이러스는 즉 유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서 못 살아. 그래서 우리 세포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두부살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런데 이 유전자 자 우리 인간의 세포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세포핵이 있고 이 세포핵 속에 유전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있고 예, 여기 뭐 마이크로솜 이런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항생제 그러면 이 세포막을 자, 그다음에 이제 박테리아. 박테리아는 바이러스보다 훨씬 크죠. 근데 박테리아도 여기 유전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죽인다 그러면 뭐 죽이는 약이라 해야 돼? 유전자 죽이는 약이라 해야 돼. 그러면 사람 세포도 뭐가 있어?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를 파괴하면 세포가 죽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만 죽이는 약이라는 말은 유전자를 파괴할 수 있는 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세포는 뭐 때문에 작동을 해요? 유전자 때문에 작동을 해. 그래서 우리는 예방 주사를 맞는 거지, 혹은 백신을 맞는 거지. 바이러스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B형 간염 환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 간염 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그거 못 죽여요. 그저 기껏 약을 개발했다고 하면 그 간염 바이러스가 빨리빨리 번식하지 못하도록 조금 억제해 주는. 그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는 다른 유전자는 파괴하지 않지만 바이러스만 파괴, 바이러스 속에 있는 유전자는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면역 물질을 생산합니다. 자, 그거를 우리 현대 의학 현대제약회사에서
지금 그런 거를 만들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암도 마찬가지. 암세포가 생기면 아무런 부작용 없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죽이는 항암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못 만들어. 항암제를 만들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만들면 꼭 뭐예요? 다른 정상적인 세포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항암제밖에 우리 몸에 들어. 그러나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 안에서는 암이 생겨도 그 암세포만 깨끗하게 죽이고 일체 부작용이 없는 그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의 아직도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어도 아직도 우리 인간은 이런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자 모든 질병은 세포의 성능의 변질이다. 암세포는 세포의 성능도 변질될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변질돼요? 세포의 모양까지도 변질돼. 예. 정상 세포들은 이렇게 깨끗이 되는데 암 세포가 되면 모양까지도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성질이 굉장히 변해요. 그래서 정상 세포들은 아주 착해요. 착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정상 세포들은 이쪽에도 정상세포가 있고 이쪽에도 정상세포가 있다면 이 정상세포들이 자라서 쭉 이제 개체수가 많아지면 쭉 해서 이렇게 이제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까워져서 정상세포끼리 이렇게 이제 접촉을 하면 이 정상세포들은 대화를 해. 네. 이쪽 세포하고 이쪽 세포가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창구를 통해서 대화, 이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이쪽 세포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쪽 세포 보고, 저희가 아래로 갈 테니까 당신네들은 위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의논해가지고, 위로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정상 조직은 뭐를 안 만들까? 혹을 안 만들어요. 예. 네. 왜? 정상 세포들은 서로 양보하는 성질이 있어. 예. 네. 양보하고, 절대로, 이렇게 접촉을 했을 때 싸우질 않아요. 그 왜 혹이 생길까? 혹을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종양이라고 그러죠. 왜 종양이 생길까요? 싸워서 종양이 생겨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딪히면 서로 위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위로 갈라 그러고 또 그러다 보면 얘들도 뭐예요? 또 위로 갈라 보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서 엉망진창이 돼서 이렇게만 가면 조직을 잘라 보면 어떻게 뭐가 형성이 됐을까? 층이 생겨. 층. 2층, 3층, 4층. 그래서 다 조직적으로 돼 있어. 그런데 암세포들은 우리가
때니까 이렇게 해서 싸워요. 그래서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달라진다고. 뭐가 달라지면? 그래서 뭐가 달라지니까 세포의 성질이 달라질까? 그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 것을 바로 유전자라고 그래요. 유전자.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세포의 성능이 변질이 되고 그 변질된 세포가 변하니까 아주 나쁜 성질이 나타나서 암 덩어리가 되고 병든 세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다. 여러분,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의 코 속에 다 살고 있어. 정상적으로 살고 있어. 그럼 어떤 경우에 감기에 걸려요? 우리가 흔히 체온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추위를 느껴. 근데 그 옷을 하나 걸쳐야 되는데 입을 게 없어. 춥다. 그런데 지금 할 일이 많다. 그리고 떨면서 한 3시간, 4시간 일하다 보면 그냥 뭐예요? 감기에 걸려버려. 왜 그럴까요? 왜 추우면 감기에 걸릴까? 춥다는 것은 뭐가 떨어져? 체온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작년에는 이맘때는 온통 꽃이 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 눈이 그냥 눈 폭탄이 내려가지고 아마 눈 아마 온 거 다 합하면 아마 한 2층 높이로 왔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눈이. 예, 네. 그래서 계속 눈에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날씨도 따뜻해지지 않고 아직도 조금 서늘하기도 한데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맞지 않으면 이게 꽃이 안 펴요. 온도에 맞춰서 이제 필 텐데 그래서 옛날에는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예? 네? 물 마시고 예? 또 어떻게 이불 뒤집어 쓰고 그렇죠. 뜨끈뜨끈 온돌방에서 어떻게 땀 푹 내고 푹 자면 된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왜? 체온이 올라갔어. 그러면 체온이 떨어졌을 때는 왜 감기에 걸렸을까?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작동을 잘 안 해요. 체온이 떨어지면. 그래서 체온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돼? 저체온증에 걸려요. 그렇죠? 저체온증. 그리고 체온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체온인 우리 정상 체온은 36.5도인데 예. 그래서 36도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35.8도 35.6도 이렇게 떨어지면 틀림없이 감기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면역력은 면역 세포의 활동은 우리의 체온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면 그 체온이 떨어진 동안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지금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면역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암 환자들은 자꾸 보통 건강한 사람들보다 뭐를 더 느껴요? 추위를 더 느껴요. 추위에 예민해요. 그래서 이 체온을 잘 보존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는 자연이 우리 몸의 체온이 좀 어떻게 올라가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요. 열은 왜 나게? 감기 바이러스를 더 효과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열을 올려요. 그 열을 올리는 것은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열을 내는 게 바이러스가 내 몸에 열을 내주는 게 아니에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들의 면역세포가 열을 올려요. 왜? 왜? 저 차원이면 안 되니까. 열을, 그래서 열을 올려주면 이제 열이 36.5도가 이제 정상 체온인데 이게 이제 37도, 37.5도 이렇게 올려주면 감기 바이러스가 싫어해. 아이고 죽겠다. 이 사람 몸 너무 덥다. 네. 이렇게 돼서 감기 바이러스를 더 빨리 죽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면역 세포들이 파이렉신이라는 발열 물질을 생산합니다. 파이렉신. 네. 이 발열 물질을 생산해서 체온을 37도, 37.5도, 38도 이렇게 올리면은 바이러스들이 헥헥거려. 그리고 빌빌해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날씨가 뭐 한 38도 이렇게 뭐 우리 다 사람들도 빌빌하잖아요. 그 전체적인 몸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우리 몸에서는 바이러스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얘들을 죽이기 위해서 열을 올렸죠. 그거를 감기약이라고 사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감기약에 무슨 재가 들어있어? 해열제. 열이 나면은, 열 나면 내가 좀 빌빌하잖아요. 내 체온이 오르니까. 바이러스도 빌빌하지만 나도 같이 빌빌해요. 그래서 영 컨디션이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해열제를 줘. 그 열이 떨어지면 무슨, 열 좀 떨어졌다 그러지만은, 우리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우리 면역세포들은 뭐라 그러게? 아, 이거 뭐 열이 떨어져? 이거 열을 좀 올려놔야, 그렇죠? 체온을 좀 올려놔야 이 자식들, 이 바이러스들하고 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데, 열을 내가 뭐 약방해야 되는데, 좀 그 해열제를 먹고 열이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바이러스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산만하다. 그 다음에 해열제하고 뭐가 또 감기약에 들어있어요? 진통제. 염증을 일으켜서, 이제 염증이 생기면 좀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것도 다 뭐 하려고 일어나는 현상인데, 우리들의 면역세포들이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지금 면역세포들이 지금 공작을 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를, 그러니까 감기약 먹으면 바이러스만 좋은 일 시키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떨어질 감기가 2주, 3주 가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러고 있어. 이거를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분은 멀쩡해야 안 해요. 열도 안 나고, 통증도 별로 없고, 머리도 안 아프고, 그러니까 자꾸 일해. 일하면서,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바이러스들이, 우리 면역세포들이 바이러스 죽이려고 싸우면서 열도 올리고, 몸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떻게 해요? 독감 같은 걸리면 아침에 잠이 와서 못 일어나잖아. 그건 또 왜 그렇게? 잠을 푹 자야 나니까.
그런데 그거를 감기약을 먹어가지고 다 방해한다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의사들이 제가 방금 얘기한 걸 알게 모르게 알아요. 그런데 알라면, 그러니까 감기 환자가 오면 이 얘기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근데 뭐, 한 사람 뭐 3분 이내에 끝나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자세히 설명해 줄 시간이 없으니까 약만 처방해서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 이, 한국의 의료가 정말 걱정거리야, 이거는. 네. 환자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팍 해서 하루에 환자는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 진짜 빨리빨리 보고 많이 보는 나라가 없어. 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 감기가 더 오래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실태가 좀 밝혀져야 돼. 아시겠죠? 지금 이게 참 심각한 문제. 이런 식으로 건강 그 의사와 환자가 그냥 후닥닥 해서 해치우고 환자가 좀 알아야죠. 제가 이 얘기를 이만큼 해드리는데 걸린 시간도 벌써 한 20분, 30분 걸렸죠. 그 의사와 환자 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환자들이 올바른 건강적인 측면에서 올바른 교육이 돼야 돼요. 이건 완전히 그냥 약으로만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면 건강하게 사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세포의 변화예요. 세포의 뭐가 변화된 거다? 성능이 변화된 거예요.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주는 요인은 뭐다? 유전자다. 유전자. 컴퓨터하고 똑같아요. 컴퓨터의 성능은 뭐가 잘 돌아가야 돼? 컴퓨터 안에 깔려있는 뭐예요? 컴퓨터 프로그램. 유전자는 세포라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갔다, 컴퓨터. 그러면 컴퓨터 작동을 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바이러스를 제거해줘야 돼. 똑같아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도 컴퓨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세포라는 컴퓨터의 프로그램. 문제가 생겼다. 즉 유전자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세포라는 컴퓨터는 본래 작동해야 될 일, 해내야 될 일을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항상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었어요. 저는 암 환자가 아니다. 이상구는 지금 암 환자가 아니다. 그 말은 이상구 몸에서는 암세포가 안 생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상구가 암 환자가 아닐지라도,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제 몸에서도 오늘도 암세포가 어떻게 생겼어요. 수백 개가 생겼어. 예.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여러분은 지금 암 환자이시다. 암 환자와 암 환자 아닌 사람과는 다른 점이 뭘까요? 암세포가 내 몸에 있다는 차원에서는 암 환자거나 아니거나 똑같아요. 문제는 뭘까? 이상구는 오늘도 암세포가 생겼고, 어제도 생겼고, 또 내일도 생길 거예요. 그러나 이상구는 계속 암 환자가 안 될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 모든 사람의 몸에서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암 환자가 되기 전까지도 매일매일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암 환자가 안 됐어. 그 이유는 뭘까? 암세포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암 환자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생긴 암세포를 어떻게 할 수, 하고 있었으니까. 죽이고 있었으니까 암 환자가 아니었죠. 네. 저는 아직도 매일매일 부지런히 죽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왜 암 환자가 됐어요? 잘 죽이고 있다가 어느 시점부터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 암세포를 어떻게? 못 죽였기 때문에 암 환자가 된 거야. 재수 없어서 암 환자가 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모르고 암 치료를 하겠다고?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럼 나는 어쩌다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매일매일 암세포를 부지런히 죽이고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선수들이었어. 무슨 선수들이었어? 암세포 죽이는 선수들이었다니까. 얼마나 선수들이었냐면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죽인다고. 암세포가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기고 있더라도 나는 신경 써 안 써? 안 쓰고 또 이때까지도 몰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길 때마다 나는 암세포를 아주 전문적으로 죽이고 있었다니까. 근데 그 전문성이 없어졌어. 왜 없어졌을까? 요런 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면 암이 나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옛날처럼 돌아가면 암 낫는 거죠, 뭐. 그렇죠? 그렇죠? 암 낫는 거는요, 암에 걸리고 암이 낫고 하는 것은 잘 분석해보면 이것은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고 있는 뭘까? 그거를 일상이라고 그래, 일상. 그거는 정상적인 현상이야. 매일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암에 걸린 원인 뭐예요? 원인을 찾아라. 그러면 뭐를 찾아내야 돼? 왜 내 몸 안에서 나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암세포가 생겼고 또 전혀 모르는 사이에 그 암세포를 다 죽여가지고 암이 매일매일 걸리면서 그와 동시에 걸리면서 어떻게? 걸리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은 병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렇잖아요. 예, 매일 생기고 매일 낫는다면 그게 병이요, 아니요? 아니죠. 그 병이 돼서는 안 돼. 그런데 이게 나한테 병이 돼버렸어. 병이 생긴 원인은 뭐예요? 안 죽여, 이제. 암세포 생겨도 안 죽여. 그럼 암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다가 이제는 암세포를 못 죽이는 사람이 돼버렸을까? 그게 문제다, 이 말이야, 그게. 예. 그게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 원인을 알려면은 무엇부터 알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부터 알아야 돼? 자,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긴다. 그것도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의 몸에서는,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우리 몸 속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길까? 이제, 그거는 조금 복잡한 얘기니까, 이제 그것도 나중에 알아야 되겠는데,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이 암 환자로서 알아야 될 거는 뭐예요? 그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떻게 그동안 죽이고 있었을까? 그걸 알아야죠. 그렇죠? 네. 왜? 여러분은 지금 못 죽이니까. 그러니까 암 낳는다는 것은, 자, 암에 걸린다는 것은 매일매일 잘 죽이던 암세포를 못 죽이게 된 것이 원인이에요. 그게 암 환자가 된 원인이에요. 그러면 죽이는 것은 여러분 몸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었던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어쩌다가 내 몸에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었는데, 매일매일 죽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암세포를 못 죽이게 됐다. 왜 못 죽이게 됐을까? 요거 알면, 여러분, 요거 알면, 그 원인을 알면, 알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그래서 내 몸에 생기는 암세포를 그때부터 못 죽이게 됐구나. 아, 알았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내일 다 복구가 되면, 자, 우리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바로 무슨 세포들이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돼요. 네, 면역세포입니다. 면역세포. 자, 이 면역세포들 중에 면역세포의 종류가 아주 많아요. T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T세포. 이 T세포라는 세포들은 무슨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유전자가 이렇게 고불고불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색색까지 유전자가 있는데, 이 색은 유전자의 종류를 이제 표현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빨간색 유전자가 있어. T세포라는 면역세포 안에 유전자가 있는데, 유전자를 쫙 조사를 해보면, 아, 이 파란색 유전자는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그 다음에, 이, 요런색 유전자는 곰팡이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그 다음에, 요 색깔 유전자는, 요 빨간색 유전자는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요. 근데 이 유전자의 성질이 어떻게 되냐면, 이 암세포가 우리 몸에 딱 생겼다. 그러면, 이 T세포들이 암세포 있는 대로 쫙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가지고 암세포와 이 T세포가 아주 가까워지면 놀라운 현상이 T세포 안에서 일어나. 이렇게 지금 유전자는 이렇게 되면 켜지는 거고, 이렇게 되면 꺼져요.
그렇죠? 이 빨간색 주전자는 무슨 물질을 생산하는 거라고요? 암세포 죽이는 물질. 그래서 암세포 쪽에 딱 가까이 가면 이 빨간색 주전자가 착 켜져. 아, 곰팡이를 만나면 이 유전자는 안 켜지고 이 곰팡이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만 또 탁 켜져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조절하는 거 맞아요? 아닙니다.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몸 안에 곰팡이가 있을 때,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암세포가 생겼을 때 이게 켜지는 유전자가 그 종류에 따라서 다 달라요. 누가 이거를 알고 조절할까? 하여튼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이동을 해. 그래서 암세포를 만나면 아주 가까이 가면 이 암세포, 이런 곰팡이 죽이는 물질, 이런 유전자들을 안 켜줘요. 암세포에 가까이 가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 어떻게 알죠? 나도 모르는데. 그렇죠. 근데 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만 반짝하고 켜집니다. 와, 놀랍죠. 그렇죠. 켜지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에 뿌려줘. 뿌려주면 암세포는 죽어버려요. 여러분 몸에 지금 문제는 여러분의 T세포 속에 이 빨간색 유전자가 지금 꺼져가지고 잘 뭐요? 켜지지를 않는 것이 문제야. 요거 알면 나을 거 그쪽, 그렇죠? 그러니까 암 낫는 건 간단하다니까. 옛날에 여러분이 암 환자가 아니었을 때는 이거 다 여러분이 알아서 안 하고 어떻게 그 누군가가 희한하게 이 빨간색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이걸 켜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암에 걸린 원인은 뭐에 알고 보니까 이 유전자가, 이 빨간색 유전자가 어떻게 안 켜지는 거야. 왜 옛날에는 켜졌다가 지금은 안 켜졌을까? 그거를 알아야 돼. 그것만 알고 이 유전자가 켜질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게 켜지면, 이 빨간색 유전자 켜지면 암세포는 맨날 죽는 거죠. 그래서 암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뉴스타트에 오셨는데, 내가 여기 뉴스타트라는 곳에 뭐를 하러 왔는지를 알아야 돼. 여기서 뭐 현미 먹고 낳는다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되는데, 방금 여러분 박수 쳤죠, 그렇죠? 네. 박수를 왜 쳤어요? 뭐 누가 박수 치라 그랬어요? 예? 네? 박수 치란 말도 안 했는데 박수 쳤잖아. 이것도 유전자가 켜져서 그래요. 아시겠죠? 자, 왜 유전자가 켜졌을까? 강의를 딱 듣고 보니까 뭐요? 그렇다면, 맞아. 그렇다면 내 암이 날 수 있겠네? 하니까 쫙쫙 박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박수 치란 말도 안 했는데. 왜 시끄럽게 박수 쳐요? 박수를 쳐서, 아, 그렇구나. 깨달음이 왔어. 깨달음이 오면서 나에게 뭐요? 그러면 내 암도 날 수가 있구나라는 희망이 생겼어. 깨달았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모르던 거를 뭐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알았단 말이야. 알았는데, 알았다고 해서 왜 박수가 나올까?
그게 유전자가 켜져서 그래요. 무슨 유전자가 켜졌어? 엔돌핀 유전자가 켜졌어. 엔돌핀 유전자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기쁘게 해줘. 아, 그렇구나. 그럼 나도 말할 수 있네? 아, 희망이 있다. 기뻐요, 기뻐요. 예. 네. 자, 그걸 몰랐을 때는, 아, 더럽게 재수 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건 박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꺼져 있던 여러분의 뇌세포 속에 꺼져 있던 이 노란색 엔돌핀을 생산한 유전자가 여러분이 아, 나도 나을 수 있구나를 어떻게 알게 되니까 이 유전자가 켜졌어. 자, 이 유전자라는 게 이렇게 꺼져 있을 수도 있고 켜질 수 있는데 꺼지는 거하고 켜지는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우리 전기불, 이 켜지는 거하고 꺼지는 거 차이가 뭐예요? 전기라는 에너지가 들어오면 켜지고, 전기라는 에너지가 어떻게 다 끊기면 꺼지는 거예요. 전기라는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고 어디서 막아요? 스위치가 탁 끄면 전기라는 에너지가 이게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안 켜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유전자가 꺼져 있는 이유는 이게 어떤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에너지가 막혀가지고 못 들어와서 그래. 그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생기. 생기. 자, 건강한 사람은 항상 뭐가 넘치는 사람이다?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다. 예. 네. 어떻게 살다 보면 병 걸려요? 그 생기가 맨날 막혀. 그래서 우리는 생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생기를 그냥 뭐라고 부르면서 살아요? 기. 그래서 그 생기, 기가 넘치면 살맛 나고 그 기가 막히면 죽을 맛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가 막혀 죽겠다라고. 왜? 죽겠다는 말은 유전자들이 작동을 더 이상 안 한다는 얘기야. 세포가 할 일을 못해.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야 될 면역세포들이 이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암세포를 못 죽이게 된 상태.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옛날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죠. 그 힘이 바로 기야. 그게 생기야. 이렇게 내가 몰랐던 것을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몰랐던, 야 그러네, 강의를 듣고 보니 그 맞아, 그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나도 이 병이 날 수 있겠네. 알았다! 그렇게 딱 되면 유전자가 켜져, 안 켜져? 켜져. 그래서 강의를 듣고도 병이 날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지금 현대의학은 제가 배운 의과대학에서 배운 현대의학은 이 우리가 생기라는 말, 기라는 말을 이렇게 흔하게 쓰면서도 그 기가 무엇이냐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생기의 존재를 어떻게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배운 현대의학에서는 생기가 뭐냐, 현대의학적으로는 그런 것이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우리는 모른다. 근데 생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자, 생기가 넘칠 때는 뭐를 알아야 생기가 넘쳐요? 뭐를 알면, 우리 알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꽃이 지금 조금씩 피기 시작하는데, 꽃 폈다! 그러면,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꽃이 폈구나라고 내가 알아야 나와. 모르면 안 나와. 그렇죠? 와, 꽃 폈네! 알면서 무엇을 안 거예요? 그 꽃이 아름답다. 아름다움을 알았을 때, 짱! 힘을, 생기를 받는 거야. 아시겠죠? 와! 꽃 폈다! 예. 그러면 생기는 어디 속에 있는 힘입니까? 무엇 속에 있는 힘이야?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이지.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거 맞는 말이네. 이게 진리야. 와, 이제 알았다. 그러면 내가 나을 수 있겠네. 무엇을 알면 생기를 받는다? 진리를 알면.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엔돌핀이 쫙 나와요.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한 줄 알아야 돼. 감사는 내가 언제 느껴요? 어떤 경우에 우리는 감사를 느껴요? 누가 나에게 선을 베풀었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과 무엇과 무엇을 알면 생기를 받는다고 결론 낼 수 있어요? 진, 선, 미를 아는 것이야. 하, 내가 오늘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어. 이야, 이제 알았어. 이제 내 병도 나을 수 있구나. 이야, 이런 강의를 저렇게 열을 내서 신나게 해주시는 박사님이 감사하다. 그럼 또 생기를 받아. 네.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참 좋은 때 오셨는데 여러분 계실 동안에 그 벚꽃이 활짝 폈으면 좋겠어요. 와, 꽃 폈다, 아름답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골치 아픈 일에 신경을 쓰면 안 돼. 그 골치 아픈 일이 또 그렇고 지금 또 이러면 다 뭐가 막혀? 기가 다 막혀. 그럼 유전, 그러면 엔돌핀 나와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와. 엔돌핀 대신에 뭐 만나? 짜증 만나. 이 짜증 날 동안에, 걱정될 동안에, 예. 내가 뭔가가 와, 이거 암 때문에 내 죽으면 어떡하, 암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릴 때 계속 유전자를 끄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암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암 환자들은 지금 다, 어떡하지? 뭘 먹으면 되지? 생기 생각은 한 사람도 안 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유전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생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박수를 좀 쳤어요. 그렇죠? 박수 친 사람하고 안 친 사람은 뭐가 다른 게 있을까요? 네. 어떤 사람이 박수를 쳤고 어떤 사람이 박수를 안 쳤을까? 그건 생산된 엔돌핀 양에 따라서 달라요. 자, 왜 생산된 엔돌핀 양이 다를까? 이 엔돌핀을 생산하는 노란색 유전자가 얼마나 생기를 받았느냐, 받아서 얼마나 활짝 켜졌냐, 안 켜졌냐에 따라서 엔돌핀 생산량이 다르죠. 그러면 기쁨의 정도가 달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 엔돌핀 생산이 많이 되면, 그거는 유전자가 더 뭐예요? 잘 켜졌다는 얘기고. 그러면 박수가 많이 나올수록 박수 소리도 달라요. 네. 되게 많이 나오면 막, 이러고, 찔끔 나오면, 별로 안 나오면 박수 안 쳐요. 자, 이 엔돌핀이 진짜 많이 나온 사람은 박수보다도 뭐를 질러야 될까? 함성을 질러야 된다. 자,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나는 왜 이렇게 박수가 안 나올까? 같은 강의를 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 엔돌핀이 많이 나오고 나는 저 사람보다 안 나올까?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야 돼. 근데요, 여러분. 유전자가 잘 안 켜지면 엔돌핀도 덜 나올 거고 또 이 T세포 속에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덜 켜지면 암세포도 덜 죽일 수밖에 없고 박수도 어떻게 덜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건 왜 그럴까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유전자가 덜 켜지는 사람들은 결국 같은 말을 들어도 유전자가 켜지는 정도가 달라요. 왜? 생기를 덜 받기 때문에.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생기를 많이 받고 같은 말인데 또 왜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구나. 그러니까 박수가 나올 정도로 유전자가 켜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그건 무엇과 똑같았냐면 그거는 일종의 뭐예요?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은 예. 야,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해요? 슛! 야, 골이다! 야! 하는 사람이 있고 옛날에는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넣으면 그렇게 같이 기뻐했던 친구가 우울증에 걸리면 어떻게 돼? 박수 안 쳐요. 옛날에 그렇게 좋았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지지? 이제 그걸 우울증이라고 해요. 우울증은 엔돌핀 유전자가 잘 켜지지 않게 된 사람이에요. 잘 안 켜져. 같은 생기가 들어가도 잘 안 켜져요. 그래서 이제 암에 걸리면 이 암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그렇죠? 걱정,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우리의 여러분의 마음 속에 구름처럼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의를 통해서 그 햇빛을 밝게 비추려고 그래도 구름에 어떻게 구름이 많으면은 햇빛이 짱하지 않죠. 지상에 땅 위에 그거 꽃 같은 현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구름을 걷어내야 돼.
그 여러분 그냥 박수가 안 나오니까 뭐 나는 그러면 안 돼요. 이 구름을 빨리 어떻게 지나가게 돼. 구름이 빨리 지나가려면 뭐가 불어야 돼? 바람이 불어야 돼. 네. 자, 그러면 그 여러분 마음속에 바람이 불게 하는 방법은 뭘까? 박수가 안 나와도 무조건 치는 거야. 아시겠죠? 네. 네. 내 마음에 이 먹구름을 어떻게 먹구름이 꺼져야 돼. 그래서 먹구름 절로 꺼져.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좀 주책 같아 보여도 어떻게 해야 돼? 박수를 이제 내가 야, 난 박수가 안 나오네. 그런 사람은 더 크게 쳐야 돼. 아시겠죠? 예. 네. 그러면은 먹구름이 끼어 있을래도 끼어 있을 기분이 안 나요. 야, 이 사람한테 못 이기겠네. 좀 우울하게 어둡게 유지를 하려 그래도 싫어하네. 밝은 걸 좋아하네. 구름이 지나가기를 원하네. 그래서 이게 빨리 변화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는 뭐 어떤 척하고 미친 척하고 일단은 응? 박수가 안 나와도 어떻게? 예, 일단은 이왕 칠 거 아주 세게 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예. 바로 이렇게. 예. 여러분, 웃음 치료란 게 있어, 웃음 치료.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마음껏 웃어야 돼. 그래서 상대방들을 식사 시간이나 막 산책 시간이나 서로 웃기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웃는 사람이 제일 빨리 나아요. 아시겠어요? 그 이제 지금 이 사람 소리가 제일 커져, 그렇죠? 놀랍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간암, 간경화. 여러분, 이게 그냥 싹 좋아지고 있어요. 예. 우리 유치원 원장 선생님인데,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은 이 병에 걸려 뉴스타트 잘 낳는 성격이 왜 그럴까? 애들하고 깡충깡충. 예.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아 그렇지 내가 유튜브 원장 그 애들하고 같이 있을 때가 엔돌핀이 뭐예요? 제일 많이 나왔어. 그때 유전자가 제일 많이 켜졌어. 예. 아 이쁜 것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뻐하고 모든 것을 깨닫기로 노력을 하시고 예, 감사하면서 이 진선미 속에서 그 다음에 이 진선미 세계를 다 합하면 뭐가 되게? 예, 사랑이라는 것이 됩니다. 아시겠죠? 사랑은 진실해야 돼. 사랑은 선해야 돼. 사랑은 뭐예요? 아름다워야 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서로 우리 동병상린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 같은 병을 가지고 고생하면 서로가 정이 더 가.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 얘기도 이렇게 털어놓고 이제 함께 이 동기생들과 가까워지고 그러려고 하세요. 그러면서 생기를 쭉 더 받고 더 받게 되면 이야 암 걸려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살아본 것은 처음이다. 이제 이런 분들이 놀라운 유전자가 놀랍게 회복되고 꺼져 있던 유전자가 놀랍게 켜지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건강식하고 여러분들이 이 뉴 스타트의 이 원리를
차곡차곡 배워나가시면, 야, 배울 때마다 더 깊이 깨닫고, 더 놀랍고, 이야, 그렇다면 나는 확실하게 날 수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 여러분, 좀, 미친 척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진짜로 한번 그렇게, 이제, 주책 바가지가, 그래서 우리는 이, 본래 주책이라는 건 술 먹고 난동 부리는 걸 주책이라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이거를, 뉴 스타트 주책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는 뭐, 주님이 책임지시는 주책. 예,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오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습지 않아도 웃음 치료사를 따라서 웃어보면 나중에 어떻게? 진짜 내가 웃고 있는데니까. 진짜로 내가 웃고 있다는 말은 결국은 꺼져 있던 엔도핀 유전자가 어떻게? 분위기에 따라서 켜지는 거야. 무슨, 뭐라, 뭐에 따라서 켜진다고? 분위기예요. 분위기란 말은 뭐냐면, 이러한 한정된 뭐예요? 이 공간 안에만 있을 수 있는, 바로 이 뉴 스타트 센터 강당이라는 이 한정된 제한된 공간에만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그거를 분위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이 센터의 분위기를 책임지시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정말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지내시다 보면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그냥 어쩌 진짜 이런 것만 해가지고 낫겠나 이러시지 마시고. 왜 강의를 들어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 설명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 분위기를 여러분 가슴 속에도 같은 분위기가 되면 유전자는 와, 다시 활짝 켜지면서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생기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자, 다시. 자, 이 놀라운 진선미가 충만한 이 분위기를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꺼졌던 유전자가 켜져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와!